남북정상회담을 제가 네. 위장평화회담이라고 했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들의 한 80%가 비판을 했어요. 네. 막말을 했다. 그런데 그 1년 지난 후에 그게 위장평화회담이었다는 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는 그때 뭐 했습니까? 그 당시에 여기 있었던 사람 중에서 내가 그래 공경에 처하고 바른말 하고 당할 때 다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당이 그래 공경에 처하고 있었을 때. 여기 나 있는 뭐 후보님들 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 홍준표 후보께 주도권 넘어가기. 홍준표 후보는 2020년 6월 19일 당사자였던 존 볼턴도 당시 싱가포르 회담은 위장평화쇼였다고 공개한 지금 당시 내가 당했던 막말 비난과 모욕을 어떻게 헤어내 줄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내가 2년 전 남북 위장평화쇼라고 했을 때 그렇게 모질게 비난하던 여야 정계, 허접한 사람들, 일부 허접한 방송, 신문들, 소위 대깨문이라는 맹목적 문재인 대통령 추종자들이라며 이제 사과라도 한마디 해줘야 하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2018년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낼 당시에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해 위장평화쇼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당견으로 당시 야당 대표를 막가파로 몰아놓고도 지금 와서 모른 척 한다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뻔뻔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만이 아닙니다. 보수 우파 국민들이라면 그 당시 문재인의 거짓 평화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칭찬하고 잘한다고 한 인간들이 현재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 민주당 입당도 열려있다고까지 한 후보도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을 엄청 지지했던 후보들을 한 명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승민입니다. 과거에 X머리를 했었습니다. 유승민 당시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로 있을 때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 관해 우리 정부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겠다. 더 노력해서 확실하게 핵무기를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유승민은 이날 경북 경산 사동에서 실시한 거리 유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는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나 주한미군 문제가 이번 합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벌써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를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깨문식 발언을 한 유승민, 거짓 평화쇼로 핵무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언을 사과하지도 않고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태경입니다. 이 인간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태경은 바른미래당 의원 시절 남북정상회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동시에 홍준표 그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 방송에서 했던 위장평화쇼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태경은 2018년 4월 27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힘내시라며 야당도 대통령 비핵화 담판 잘하라고 응원을 보낸다고 썼습니다. 이어 오늘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로서 북한의 대표와 일합을 겨룬다.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해 덜 양보하려 하고 문 대통령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귀를 모아줘야 한다며 축구 국가대표 응원하듯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파이팅 응원을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또 홍준표 대표가 26일 일본 아사히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했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홍준표 대표에게 읍소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하태경은 문재인은 좌파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전 국민의 대통령이다. 홍 대표의 대통령도 문재인이지 다른 누구가 아니다라고 했으며 이어 일본 TV에 나가 정상회담 지지는 좌파일 뿐이라고 한 홍 대표 발언은 그래서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태경은 정말 인간 X입니다. 이름만 빼고 보면 서초동 집회에 나온 대깨문 환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인간도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와 과거 발언 사과 한마디도 없이 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우파파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입니다. 탄핵 사건 이후 당을 탈당하고 당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 당시 원희룡 후보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가 비전과 보조를 맞추면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며 문재인과 통할 수 있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원희룡 한술 더 떠 무소속인 점을 들어 도민의 명령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생각하겠다며 민주당 입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하태경, 원희룡 이런 기회주의자들은 국민의힘 후보 자격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과거 대깨문식 발언을 기억하고 있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선 후보 토론 나와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권 비판한 신유하지 마시고 탈당하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마음 편하게 문재인 찬양하고 거짓 평화쇼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